이거들 말씀 가지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일본 오사카에서 전도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본과는 우리나라 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는 더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경제적 갈등과 함께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위한 그러한 우려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전도집회하는 이유 하나, 그것이 뭐냐?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상황에 딱 맞는 성경 내용이 요나스입니다. 이 요나스는 선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대표적인 말씀인데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니누에는 철천지 원수예요. 이스라엘을 너무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니느웨 백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요나는 도저히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가? 더 완악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빨리 없어져야 된다라고 요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눈을 낯을 피하여 그랬어요.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큰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크게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 시킨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마음은 전혀 없지만 할 수 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전혀 인간적인 눈을 볼 때는 회개할 것 같지 않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제뜸이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악한 생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을 딱 회개하니까 거두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모습 보고 매우 싫어해서 성을 냈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꼬라지를 보고. 그만큼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들도 많이 그렇게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음성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영혼을 향한 뭐요? 하나님의 가슴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면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미워하면 안 돼요. 아멘. 아무리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아무리 형편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내 마음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신 마음이에요. 나 저 인간 싫어. 하나님 마음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 영혼 사랑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 현장 가는 겁니다. 일본을 가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김포공항에서 오사카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갔는데 이 비행기 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평소 때는 줄을 쫙 서 있어가 분명히 줄을 서 그 가는데 어디지 이게? 어디로 갔지 이게? 할 정도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없냐 하게 없대요. 오전에는 하나 거의 없대요. 오후에 좀 있대요. 그만큼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일본에 대해서. 그래 타보니까 엄청 많아. 누구냐? 다 일본 사람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 한국에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이야. 참, 한국 사람 일본에 단합 잘하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곱과 요셉 이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일본에 갔을 때 있었던 그 간단한 메시지를 정리하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실제 치유해라. 일본은 지금 너무 심각해요. 우리 한국과 다릅니다. 다릅니다.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고 세계 뭐 3대 4대 하잖아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고 선진국이고 아주 질서 있고 예의 바르고 진짜 질서 있고 예의 바릅니다. 그런 나라인데 정신병자가 한 집 건너 하나가 아니고 한 집에 둘이. 그 사는 모습들을 보면요 일본 식당은요 혼자 먹는 이 벽을 향해서 라면입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큰 라면이에요. 뭐 라면 우동 라면인데 전부 다 혼자 먹도록 돼 있어요. 소고기도 우리나라는 갈비 예를 들면 불고기 혼자 없잖아요. 1인분 없잖아요. 전부 혼자 먹어요. 그런데 그 표정들을 보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머리 형태나 이것이 우리나라와 좀 다르긴 하지만 머리가 다 이렇게 이발소가 깎은 머리가 아니에요. 애들은 완전 고슴도치같이 동그랗고 밑에만 쳐올려가지고 동그라요. 이 모습들이요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정상적인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외모만 딱 봐도 제가 세계를 다니잖아요. 그렇게 규모 없이 허접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람 머리 이렇게 보면요, 야 진짜 정신병자 한 집에 하나 이상 이겼구나 느낄 정도예요. 그 문화가 그러니까. 실제로 심각한 영적병, 정신병, 이런 우울증, 공황증 너무 많아. 사람만 쳐다봐 그냥 병만 쳐다보면 거야. 힐리스 그랬잖아요. 불신, 복음 가진 자는 선교사고 복음 없는 자는 선교 대상자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불신자는 다 선교 대상자. 여러분 가문에도 많을 거예요. 집에도 있을 거고. 사도행전 초대교회 보면요 뭘 했냐, 치유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사람을 볼 때 저 성질이 왜 저래, 저 사람 저 습관이 왜 저래, 저 신앙이 왜 저래, 저 사람 믿음이 왜 저래, 저 표정이 왜 저래, 표현이 왜 저래, 이렇게 비판하지 마시고 여러분 느낌에 편치 않고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 그 대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피를 나온 형제라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성도 간에 만난 뭐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아 내가 저 부분을 치유해 줄 치유 대상이 이를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치유 대상이라니까요. 치유 말자 너무 많아요. 자, 영적 치유, 삶 치유, 직장 치유, 직업 치유, 모든 삶 속의 습관 치유, 대부분이 다 그래. 저도 치유받아야 돼요. 완전한 자 아무도 없어요. 한 부분은 치유받아야 돼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난 완전하다. 그게 치유받을 대상이에요. 이로요. 나 사실 나도 하나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어. 이게 정상이에요. 어디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그럴 자격이 어디 있어요? 지금 문제 짜다라 있으면서 다 숨겨놓고.
누굴 비판합니까? 그 자체가 나무 이 사람 저렇다 저 그 자 아 이 사람 치워야 되겠구나. 비판 치유라고 해서 비판 치유. 난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 치워야 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즘 계속 나오죠. 그릇 치유. 열리지 이 에셀 그릇 치유 그릇 치유. 그러니까 그렇지 근본 치유에 참 쉽지 않습니다. 성령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오지요. LVT, NPO 이 지금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요. 네블레이지부터 이 여섯 가지 보면 3단체가 다 잡고 있어요. 이 3단체 잡고 인재들 속에 영적으로 꽉 잡아. 영적 잡아.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정신을 빼앗아. 영적으로 잡아야 원리스 되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란 말이에요. 잡신이란 말이에요. 잡신. 그걸 다 지금 3단체가 다 활용하고 있다니. 아예 그걸 가지고 막 인생 작품을 만들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치유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아멘. 치유, 나도 치유받아야 되지만 사람도 치유해야지. 그렇게 치유 눈을 읽어봐요. 비판할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뭐 세밀하게는 우리가 예틀을 깨라, 예틀을 깨라는데 예틀이 어떻게 깨집니까, 그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게? 실제로 깨야 되는데, 실제로. 그래야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는데, 그거를,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가지고 안 되는데, 그 인격 가지고 안 되는데, 빨리빨리 갱신해 나가야 되는데, 자, 이런 메시지들이 선포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정말로 이 나라가 정 치유밖에 해야 주옵소서. 치유되어야 돼. 치유받을 대상이란 말이에요. 영적 가장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은 축구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해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예언계나 복음 들은 거 감사해야 돼요. 이 중국 아이들 보세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방황 시기에 청소년기에 얼마나 세상 말로 위험한 시기입니까? 복음 안에 다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애들 지구촌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아이들이 이리 교회 안에서 언약 속에 자라니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들의 언제나 정치인지 사회문화 예술 모든 분들 다 이 아이들 다 잡을게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데 영적 비밀한 수준이 최고 중등부로서는 친구들 만나봐 얘들 못 따라와요. 영적으로 영적 영이 최고인데 그걸 최고로 무장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교사의 사명이 너무너무 이 천명이라고 받으시 바랍니다. 그걸 못 가지면요 여러분 축복 다 놓칩니다. 이 시대의 축복. 자 오늘 야곱과 요셉이 언약에 근거한 삶을 살한 것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야곱과 요셉이 어떻게 살았냐?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 아셔야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관심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속성 자체가 뭐요?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세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요? 한 번 약속한 거 약속.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 하나님과 말씀하신 거 잡았다. 안 지키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이 구약 신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약속 언약이에요. 언약 동떨어 언약 커버넌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 언약 성취를 위한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붙잡은 삶 속에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뭐요? 애굽 땅에 내려간 야곱 일가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 붙잡은 요셉을 통해서 그 가문이 최고의 축복받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한 아들이 언약 잡은, 나머지 하나도 안 잡았어. 한 아들이 잡으니까 가문이 다 살아나. 그건 여러분 한 사람만 잡으면 가문 살게 되세요. 하나님이여, 우리 가문에 내가 요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통해서 가문이 살아났듯이 나나 통해서 가문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러분 기도해. 오늘 그 기도하는 그 지사님 내외가 가족 기도생 보니까 두 외가 친가의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한 분이 90살이야, 한 분이 89살이야. 이름을 딱 지어가지고 내한테 기도 제목 내놨는데 보니까 할머니 다 죽었대. 할머니 먼저 갔대요. 근데 그 이상하지. 할머니 오래 사는데 할아버지가 90살, 친가 90살, 외가 89살. 이러면서 이 할아버지들이 구원받도록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 이야. 근데 이 할아버지 이름 부르면 기도해 줬어. 구원받도록. 우리 올 거 없다. 신발 신고 몇 걸음 걸어서 교회 갈 수 있는 우리나라 교회 많지 않냐. 개척교회든 멋진 교회 다른 하더라도 상관없이 빨리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라. 지금 아직 교회 예배 안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요, 가문 보고만 내가 언약 잡으면 내 하나 때문에 다 가문이 살아난다. 믿음 대단하잖아요. 할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내놓은 걸 보면서 얼마나 영원 살아 마음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완전 보장해 버려요. 언약 잡은 자는 보장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잡았냐 안 잡았냐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에 대한 근원적 보장을 하나님 해주셨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친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 일을 쓰고 앉는 것도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안 믿고 그러지 마세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 물가도 다 세고 계신다니까. 세밀하게 요셉을 간섭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영계 모든 성도들은 야곱 가문과 그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우리 가문도 완벽하게 책임지실 것을 믿고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완벽한 보장입니다. 1절로 4절로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 그리하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 야곱과 그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서 이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주를 했어요. 요셉은 이 사실을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 왕 앞에 그렇게 세웁니다. 이때 바로가 이제 형들에게 묻습니다.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요셉의 형들 바로 앞 질문에 요셉이 시킨 대로 답변합니다. 창세기 46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가 발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지 설명을 이미 다 해줬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강조가 있는데, 바로가 직업을 물어보면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뭐냐 그러면 목축합니다. 짐승들 키우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라라고 했어요. 당시에 애굽 사회에서 목축한다 이거는 기피 대상이에요. 목축한다 이거는 창세기 46장 44절에 오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목축업자라는 것은 애굽에서요 가장 천민에 속하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가장 천명, 상대도 안 해. 종교적으로도 부정적 사람들이라, 너무 더러우니까 부정적인 인간들이라는 이미지로 다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 목축하는. 사실
요셉의 할아버지인 이삭은요, 목축도 했지만은 농사도 지었어. 농사지가 100배의 주급받은 증거가 있어. 그러면 굳이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가정이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냐는 그런 목축업자라고 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말할 이유 없어. 농사 있는 사람 될 텐데 가장 무시당하는 목축업자라. 자, 고센 땅은요, 상세히 40장에 밝혀 나오지만 목축업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나 이런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배경이 뭐냐, 바로 언약적 관점에서 요셉이 바라본 겁니다. 지금 현장을. 이 목축업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애굽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하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고센 땅에서 우리끼리, 야곱의 가족끼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아요. 이게 첫째예요.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직업을 가졌다면 애굽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자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께 물들면 자기 형들의 성향을 볼 때는 그냥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꼴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말한 거예요. 나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영적인 순수성을 지켜주는 환경을 요셉은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어떤 환경이 더 좋을까? 돈 좀 벌었다고 강서에서 돈 좀 벌었다고 강남 가면 멀리 갔더니요, 진짜 철양하고 없거나요, 슬프고도 외로 정적이 다니 꼴이 된다. 두고 보라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제일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좋은가? 요셉 보세요. 예배 무시해도 괜찮고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이 고센 땅은요, 또 가나안하고 아주 가까워요. 가나안, 자기들이 고향 가나안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요셉은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우리도 사는 이 세상은요, 어떻게 해요?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바라봐야 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끝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산소망 가지고 사시 바랍니다. 우리 중동 박생들은 실감이 안 갈 거예요. 저도 안 갔어요. 나이가 들어가 봤어요. 점점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언제 데려갈지 준비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는 준비하고 그래 사는데, 윤 목사님이 이 나이 들면 이 잠을 잘 때 숨이 멈추는 시간이 있고 입을 벌리게 돼가지고 이 잠을 깨고 이렇게 이 산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자면서 이게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양압기를 먼저 끼웠어요. 윤 목사님. 그래가지고 나한테 아 좋다고 내보하래가 내보고 다 자기가 돈 다 될 거니까 이 시간 또 말이 넣어도 안 되는 몇 달 걸리는데 내가 다 할 거니까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가가고 해가 나도 갖고 봤어. 그러니까 자다가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 이제 처음에는 좀 답답한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괜찮아 이게. 그 이제 나는 우리 형님도 주무시다 갔길래 나도 자다가 갈란가 이래 했는데 자다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요, 소망을 어디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요셉처럼 또 우리 후대인 렘넌트들 언약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줘. 언약 말씀 잡고 아침 새벽에 아침 7시 가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기도수첩 하는 거, 강단 메시지 포럼 하는 거. 언약적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언약적 삶이 뭡니까?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하고 강단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모여 각인 뿌리 체질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언약이 이끄는 삶이에요. 말씀이 주도하는 삶. 말씀이 주도합니까? 말씀 강단 말씀 잡고 아 말씀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늘 그 기도 언급한 그 뭐 아들 이름이 이름 보니까 다온이더라고. 다온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죠? 다온이요. 그건 왜 다온이냐 그러니까 딱이 타고 기도원하고 합해가 다온. 어떻게 이렇게 하냐. 목사님 메시지 뭐들 몇 년 몇 년 며칠 그때 말씀하실 때 기도원 말씀하셔서 우리 아들을 이름을 나오면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 기도원 합해서 다온이요. 다윗이요. 다윗도 이런 언약을 자꾸 지었다. 발음이 좀 힘들더라도 언약 자꾸 지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지었다. 예배 시간에 말씀하셔서 그 말씀 자꾸 아들이 지었다. 다온. 다온 이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나온 인물을 이름을 바로 하는 것은 상당히 내가 볼 때 위험성이 많아요. 사무엘 하면 그 사무엘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라집니까? 사무엘 하면 전부 다 그렇지 않은지도 아는데 사무엘 전후 거짓말하고 자기 친구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몇 배로 욕하더면 몇 배로 사람 살다 보면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뭐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다윗아 다윗 다윗 바울이 뭐 사무엘이 뭐 좀 그래서 내가 볼 때 차라리 다온 좋아요. 누군지 몰라. 본인 알아. 다윗인지 기도인지 알 게 뭐예요. 다온인데. 내가 그걸 잘했다. 그 이런 이야기들을 난 유명사고 했어요. 뭐 이름을 말했지 뭐 교회 성경 이름 그대로 써버리면 상당히 위험한 거요. 피곤한 거요. 이름을 의미가 있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어줘야 되겠다. 이거는 분명해야 돼요. 언약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녀들에게 언약 다른 거 뭐 공부 열심히 하라 그 말 필요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지 공부 잘하는 놈 거의 없어요. 공부 잘하는 놈 열심히 하라 필요도 없지 알아서 다 해. 열심히 하라도 하냐 더 엇나가요. 일단 포기하시고 하지 마라. 편하게 그냥 네 인생 네 살아 놓고 네 성경 말씀이나 좀 잘 듣고 어차피 네 머리가 안 된다 하면서 말씀 잡고 성부 보자. 예배나 잘 드리라. 그러면 저 성적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생각해요. 아들이. 자, 5절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 적 애굽 땅에 내 앞이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너 아버지와 너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왕은 요셉의 형들이 요청한 대로 고센 땅에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가축이 있어요. 자신의 가축도 다 관리하도록 특권을 주었어요. 왕의 재산을 관리한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질 않아요. 간섭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도 준 거요. 또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인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했더라. 그렇게 말해요. 사실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난 거예요. 계속 그냥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3장 1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생각하고 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자신은 부족함이 없게 살고 있다. 없이 살고 있다. 부족함이 없다.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까? 네. 부족하다 말만 해봐 이제. 남편에게 바가지 끌지 마세요. 아멘. 이제 힘이 다 빠졌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 왜 다윗이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다윗이 부족한 게 많은 상황에서 지금 그냥 여러분 이 시편요 이 23편 읽겠어요. 22편 보세요. 엘리엘이 라바 사박다리.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말씀. 이게 지금 22편에 나오는 정도로 애절한 처절한 지금 상황 속에서 있는 환경 그렇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모든 것 다 어마어마한 문제들 많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왜냐 목자가 누구냐 따라서 양들은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때로는 저는 묻고 싶어요. 하나님 믿냐? 진짜 너 하나님 믿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냐?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인 줄 믿냐?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요셉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완벽하게 보장하고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7절 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요셉은 형들에 이어서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행한 독특한 행동이 뭐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니 왕 앞에 나가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 축복하매. 야곱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바로를 향해 축복 기도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위치가 바뀐 것 같잖아요. 왕을 축복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이유. 그때 왕은 신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이 말이에요. 초라한 이 노인이 말이에요. 두 손을 들고 축복해요. 어떻게 당시 최강 권력을 가진 바로왕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먹을 것 속에 어둠으로운 주제인 이 초라한 노인이 축복할 수 있어요. 야곱이 당당하게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자격으로 그를 축복한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내 비로 육신적으로 이렇지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복의 근원으로서 그렇게 내가 당신을 축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누가 앞에 기죽으면 안 돼요. 눈치 보고서 쩔쩔매면 안 돼요. 누구든지. 나는 언약 잡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내 비로 가난하지만, 내 비로 병들었지만, 내 비로 배운 거 없지만, 내 비로 세상으로 내놓을 거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당신을 축복할 권한이 있다. 이런요, 신분과 권세, 구원받은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야곱 보세요. 야곱이.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을 축복할 정도로 자기의 신분과 권세를 당당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조그마한 거고 물질을 마야 그것 때문에 뭐 삐치고 시험도 이런 쫑발이 어떻게 237 나라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수준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된 존재들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누가 무슨 말해도 결과를 그렇게 만들게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선지자
세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영적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저가 여러분입니다. 누굴 만나도 말이에요. 당당해야 돼요. 내가 여기 많은 사람을 보잖아요. 뭐 고청장요, 뭐 국회의원들 다 나는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교만해서 안 해요. 저 밑에 고생하는 사람들 같아요. 나는 한 번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럽다는 게 없어. 아이고 고생 많다. 예수 믿어 바로 살아야지. 불신자가 부럽습니까? 불신자가 여러분보다 커 보입니까? 은혜 덜 받아서 그래요. 막 속된 말로 좀 우습게 보세요. 우리 사장님 우습게 봐야 됩니까? 우습게 보세요. 비록 월급 받지만, 여러분 월급 받지만 영적으로 불쌍히 보라고. 아멘? 우습게 보라면 좀 모순입니다만 불쌍히 보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뻥이야 뻥. 불신자들은요 막 대단한 것 같죠? 사실 내면에 들어가 보세요. 뻥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허하다니까요 글쎄. 여러분 누구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지자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어. 나는 선지자야. 일방적으로 때로는 물론 포럼하면서 인격적인 대화도 필요하지만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는요. 아 이건 이 인간은 이 대화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게 무속인 전도 아니요. 듣거나 말거나 욕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유일성의 이 어마어마한 직분 이게 선지자입니다. 전도하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사명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걸 증거해야 돼. 그리고 왕으로서 당당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야말로 이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 좀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락방을 한다 이 말하면 선지자적 사명. 거기 와서 불신자 왔을 때 그야말로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 그럼 치유받을 때 대상이자는 회개 죄를 사해준 제사장. 영적 문제가 치유해주는 왕. 다락방을 하라는데요.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명이 거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당신 말을 하니까, 당신 신부름 하니까. 이런 신분과 권세를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던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판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바울을 심문하고 있는 아그리파 왕. 이 왕 앞에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제수 이 수준에 쇠고랑을 차고 결박된 수준에서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으로 드러난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죄수요. 누가 봐도.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자신의 신문과 권세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의 삶 속에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할 것 같다. 그 이유가 어디느냐? 그 이유가 뭐냐? 왜 안 되냐? 나는 옛 체질 때문에. 그래서요 나이 많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벌써 60 넘어갔다 안 바뀝니다. 제가 솔직히 기대 안 합니다. 그냥 그때 안 바뀝니다. 60년 동안 딱 굳어져 버렸는데. 그렇죠. 지금요 이 예틀을 바꾸라 예틀 계속한다 안 바뀝니다. 예틀 때문에 응답 하나도 못 받아요. 예틀 같이 자기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이거 깨는 거 힘듭니다.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을 때라는 책이 있어요.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을 때 이 책에 보면요 이 책에 정말로 자신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중요한 두 단어를 기억해야 하겠어요. 중요한 두 단어 그게 뭐냐 자극과 반응입니다. 정말 미치도록 자기를 바꾸고 싶은 사람은 두 가지를 해라. 자극과 반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자극이에요, 자극. 자극.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는 자신을 발전적으로 그렇게 전환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자극과 반응입니다. 자극. 자극이 없다. 끝난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자극이 없다. 반응이 없다. 끝난 거예요. 전혀 희망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겨울에 얼마나 불을 떼야 될지 못 느낍니다. 나 혼자 처녀가 제가 한 주가 부흥회 할 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저희들의 고민이 뭐냐. 얼마나 불을 떼야 될지 손가락이 뚝 떨어져 나가.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뚝 떨어져. 불을 겨울에 방을 불을 떼는데 얼마나 떼야 따뜻한지 몰라 계속 떼다 보면 이 살이 다 타버리고 절대로 문둥병 환자는 낫지를 않아요. 나 환자들은 낫지를 않습니다. 끝이에요. 그때 썩어 들어가.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듭니다. 아 감각 없는 거 이게 참 심각하구나. 자극의 반응이 없다. 아주 심플하지만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봐야 돼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자극을 받아야 하고 말씀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극을 받아서 반응해야 돼요. 자극과 반응을요 영적 표현하면 뭐예요? 말씀과 적용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들으면 적용이 돼요. 적용. 어? 즉 반응이 돼 반응.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삶의 체질화 될 때 야곱처럼 어셉처럼 바울처럼 축복의 통로로 사실적으로 증거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말씀이 자기 적용이 되어졌어. 이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영적 변화의 주도자들을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디엘 무디 목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디엘 무디 목사가 누구냐? 미국을 살려낸 영적 대부흥을 일으켰던 미국 전역을 다 살려낸 그런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세요. 이 디엘 목사님이 어떤 분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순교할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순교할 믿음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 질문한 분이 의외의 답변이 나왔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 전국의 세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목사님 디엘 무디 목사님이 순교할 믿음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이때 디엘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라 전도할 때입니다.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할 믿음을 주시겠지요. 지금 나는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할 믿음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의 자세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전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그때 그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분명 언약 붙잡고 있다 하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아름답고 멋있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억하시 바랍니다. 나를 최고로 멋있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특별히 지금은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선교할 때입니다. 237 나라 살릴 때입니다. 다른 거 다 잡수고 내려놓으세요. 내가 위기 꺾고 내 자존심 상하고 안 상하고 다 내려놓으세요. 사단 찌꺼기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접 모든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적인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